이 영상을 밤에 보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보지마세요 제발. 모두의 염원이 담기는 다이어트가 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ASMR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크레마 소리 너무 좋아. 집중할 때 소리 뭐지? 짠. 자, 우리 뭘 위하여? 아, 실버 버튼. 10만 구독자. 그리고 태화 시장을 위하여. 태화 시장 실버 버튼 위하여. 아, 역시 치맥이지. 눈물 나, 눈물 나. 아, 맛있다. 이 양념? 먹었어요, 벌써. 맛있어, 맛있어? 이건 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는 맛이라서 할 말이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실패가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염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염장이 뭐예요? 닭을, 간을 맞춰 놓는 거야, 염장. 염지 아니에요, 염지. 염지인가? 아, 먹는 거 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 나 먹었네. 왜 말 안 해줘요? 나 이건 좋아해서. 파닭이 이렇게 되잖아. 파닭이 이렇게 나와. 아, 파닭. 약간 진짜 여기 뭔가 다양한 맛을 맛볼 수가 있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마치고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실 때 딱 좋아요, 지금. 부담이 너무 덜하네. 좋아. 부담이 없어요. 덜하네. 맞아. 그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부담이 없다. 이런 곳이 태화시장 골목안에 있었다니. 빌리버블. 몰랐어. 난 몰랐지. 식탐먹고 아니면 놓칠 집이 진짜 많았다는. 그치, 나도. 아까 상인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여기가 태화강 국가정원? 이랑 가깝다면서요? 네, 바로 앞이에요. 전국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울산에 국가정원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관광 오실 텐데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만 딱 보고 가지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태화시장. 왜 시장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제일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오시면 울산이 이런 도시구나 이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찍고 국가정원으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번 호떡 두 개만 주세요. 계산? 얼마예요 하나? 700원? 싸네? 이 호떡이 그래 맛있다 하던데. 친구들이 추천해줬어요. 친구들이요. 소문만 할게. 소문만? 태화시장의 명물인 35년 된 호떡 먹어. 못 참겠어. 그냥 집에 가서 먹을까? 야, 맛있네. 자, 먹어볼게요. 와 할 이유는, 와 하는 이유를 알겠다. 내 거는? 안 먹냐매. 아, 진짜 안 하죠? 이거 볼래? 언니 볼래? 다 먹으세요. 배불러요? 한숨 쉬는데? 하네. 내가 아까 맥주를 두 잔을 마셔가지고. 하지만 소울푸드는 놓칠 수 없어요. 가봅니다. 갑니다. 네, 제작진이 섭외해 놓은 국밥집이네. 국밥집. 정겹습니다. 왜? 왜요? 왜요? 어디 구멍 다시 들어가요? 왜? 아니 문 열어주려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빠지시네. 그럼 다시 멘트 쳐야 돼? 근데 시장은 무조건 국밥을 끼고 있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장을 가도 유명한 국밥집은 다 있어. 그래요,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 삼지국밥, 소머리곰탕, 돼지국밥을 팔거든요.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저는 우리 식사먹고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선지국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선지. 여기 뭐 드셔보실래요? 전 선지를 못 먹어요. 아, 못 먹어요? 한 번도 못 먹은 적이 없어요. 선지가 무슨 음식인지 알아요? 피 굳힌 거. 피 굳힌 거? 우와. 와. 왜 이렇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 곰탕입니다. 아이고. 곰탕에 계란을요? 예. 지금 넣어야겠지? 저어주세요, 저어주세요. 아담아. 기가 막히게 예쁘네. 곰탕에 계란 넣는 거 처음 봤어요. 자.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선지를 한번 훑어볼게요. 땡겨주세요. 두껍다, 선지가. 투박스러워. 자, 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 두부 같죠? 이거.
그다음 못 먹을 것 같아. 비주얼 충격 신화냐? 마디또 마디또. 오. 맛있어요? 아 국물 진짜 맛있어요. 얼큰하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뭐 다른 말을 말이 안 나온다. 너무 맛있다. 맛집이라고 할 만해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힘들 때나 뭐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 때 아 오늘 이거 그 국밥 한번 한 그릇 먹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이 한번 날 것 같은데. 드셔보시나요? 어 저는 국물만 한 입. 국물은 의미가 없는데? 국물 너무 맛있다. 얼큰해. 요만큼만 드셔보시는 거. 너무 작지 않나? 이유식도 이거보다 크겠다. 그 정도만 먹어볼게요. 맛있어? 일주형 아니야. 돼지국밥은 전구질을 많이 넣어야 돼요. 고기가 되게 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살 이거 인서트 들어가야 돼요. 아니 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맛있다. 간은 새우 젓에 새우만 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저는 국물도 넣습니다. 국물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했죠? 사장님이 그 서비스로 주신 거 소머리 저희 계란 넣었잖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맛. 우리가 아는 소머리 국밥이요. 우리가 아는 소머리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난 되게 내 입맛에 안 맞는데. 뭐가 어디서?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계란이 들어가서. 맛있는데? 약간 비려. 계란 비린 맛이 좀 나는데? 계란이 비려요? 약간 비려요. 약간 향이 있잖아. 독특한 향이. 맛있다. 어?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 어머, 이게 취향의 차이야. 취향, 취향보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작가님 먹어봐요. 국물 맛. 고기 하나 해서 드세요. 고기 하나 해서. 비린 맛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드시면 되겠다. 맛있다. 결론을 룸디가 이상한 걸로. 돼지국밥 한번 볼게요. 돼지국밥 진짜 맛있어요. 두두둥 두둥 두둥. 우리 리액션 나올 때 나오는 음악. 두두둥 두둥 두둥 두둥. 어때요 맛이? 맛있어?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식국밥 먹으면 돼요. 살코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코기 좋아하거든요. 살코기 좋아요?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드세요. 그리고 국밥집의 생명은 김치깍두기인 거 아시죠? 김치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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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젓갈 뭐 써? 김치 맛집이다. 나 국밥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김치가 달다. 맛있는데? 몸보신을 많이 하네요. 깍두기 먹어봐. 깍두기? 여기 김치깍두기 맛집이다. 뮤지컬 먹으러 왔어! 오늘은 김밥도 먹고 튀김도 먹고 멘버사도 먹고 튀김도 먹고 닭강정도 먹고 또 뭐 먹었냐? 기억이 안 나. 국밥이 국밥이랑 선지국밥이랑 선지국밥. 그렇지. 오늘 내가 다 먹어버렸어 내가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태화 종합 시상 뭐예요? 왜 시옷이에요? 중구청장님 저거 좀 고쳐주십시오. 네, 빨리 빠르실래요?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빨리 고쳐주시고. 아니면 저거 웃는 이모티콘으로 바꿔주시던지. 근데 그것도 괜찮다. 왜냐 이 시장에 오면 맛있는 먹거리들 그렇지.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웃고 돌아갑니다 오늘. 저희 태화시장에 대해서 오늘 또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 뭐지 공유주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며칠 장이죠? 5일 10일에 장이 섭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시장 자체가 골목으로 돼 있고 좀 좁기 때문에 장날에는 굉장히 붐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참고해 주십시오. 붐비는 걸 싫어하시면 장날을 피해서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시작! 먹고! 예! 피했어요 지금? 약간 헤어지려고 하네요. 바닥이 뜨뜻해서. 그래도 뭐 요거랑 거의 다 비어. 뭐야 이거 누가 먹었어? 저는 제 것만 먹었습니다. 뭐야 이거? 박필이 오늘 먹으러 왔나?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이걸 찍어둘 걸 그랬어. 태아시장 맛있네. 내가 다 먹었다. 오늘 내가 식당 먹고 했다 내가. 다음에 우리 둘이 카메라 잡을 테니까 너 혼자 먹어.